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가진 공포증 같은 게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차커스에 대한 공포증이 좀 있습니다. 전 광대 공포증이 좀 있어요. 중2 때 우라들이래 이런 미친. 중2 때면은 뭐 한창 덜렁덜렁 거리는 시간이 시기긴 하지. 이 광대 공포증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광대 공포증 그리고 거미. 저 이거 뉴질랜드에 생겼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왜 거미 공포증이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봐야지 알 수 있어. 요 하얀 차 요겁니다. 혼다 스트립. 제가 요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여기 뒤쪽 여기 있잖아, 요거 빨간 거. 이게 뭐라 그러죠? 정지등이라 그래야 되나? 후미등? 이게 어떤 식으로 깨졌냐면은 단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벽이었어.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는데 차가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2002년식이다 보니까 이게 뒤에 있는 그 센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감으로 해야 돼요, 운전을. 그냥 이렇게 뒤쪽으로 가고 있었어. 가다가 여기서 내가 너무 많이 가서 여기 뒤에 있는 후미등을 박았습니다. 여기를 박아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뒤에가 거의 이렇게 생겼다 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트렁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걸 확대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깨졌어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깨져버린 거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에 자꾸 이렇게 막 거미줄이 막 생겨요. 그래서 씨발 거미줄이 왜 자꾸 생기지? 생각을 하고 안을 봤거든? 진짜 거미가 이만한 거미 있잖아요. 이만한 거미가 여기 안에서 알을 까고 새끼를 키우며 살고 있더라. 나 진짜 이때 이후로 거미 공포증 생겼어요. 봐봐요. 거미 보여요? 내가 얘기했잖아. 차에 후미등이 이렇게 있는데 후미등의 새끼 여기가 깨져버린 거야. 내가 뒤를 박아서. 그래서 거미가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실을 계속 뽑아내고 있다? 존나 커 진짜.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로 제가 깨진 거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게 뭐 운전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별로 뭐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차를 팔았습니다. 이 상태로 차를 팔았어요, 그냥. 그 마지막에 돈 딱 건네줄 때 그 내 차를 사가는 사람이 어? 여기 깨졌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깨졌다. 못 봤냐? 내가 얘기하잖아. 나 얘기했는데? 나도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어? 나도 얘기했는데? 내가 깨졌다고 얘기 안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더만 그냥 제 값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잘 반려해주고 왔습니다. 거미까지 잘 반려시켜주고 왔어요.